네, 반갑습니다. 8월 27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질 좋은 정보, 좀더 빠른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가능하시고요. 뭐 요즘 또 다시 한번 더또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 가지고 요런 이상로 빨간 주식이나 이상로 새빨간 투자를 사칭하는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요런 것은 저희가 운영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업체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은 중국이 오늘도 1.35% 상승 마감을 했고, 니케이도 0.9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고, 마찬가지로 환율이 1213원 50전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한잔 마실게요. 자, 코스피가 0.43%, 그리고 코스닥이 0.93%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뭐 어때요? 사실 코스닥이 어제 4.2%, 4.28% 빠졌죠. 뭐 장중엔 2%까지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장 마감할 때 0.93%면, 뭐랄까요, 이제. 기대를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오늘 일단 마감이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코스피부터 같이 보시면 일단은 봉 자체의 흐름은 은봉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캔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시작하고 갭 상승 시작해서 잠깐 올랐다가 막고 빠졌다가 마지막에 조금 올려내는 뭐 요런 양상이었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짧게 본다면 뭐 요런 자리, 요 자리 뭐 요렇게 볼수 있고, 그 위에 밴더가 요 정도 밴더, 한1950포인트 정도의 밴더가 형성되는데, 결국에는 하단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지지를 전에 받았지만, 상단이 다시 한번더 저항 구간,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한 지금 저항 구간으로 놓여 있는 거라는 거고, 결국에는 여기 맞고 빠지는 이런 그림이 형성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걸 분봉으로 바꿔보면, 자, 일단은 장 초반이 거래량이 항상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장 초반에 거래가 되고 거래량이 빠져버렸어요. 원래 대부분 다 이렇게 움직여요. 자, 크게 놓고 보시면, 어때요? 항상 보면, 요런 식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의미를 두면서 좀 봐야 되는 것이, 자, 여기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거래가 좀 붙었다가 여기 또다시 조금 붙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주가가 빠졌을 때보다, 하단이 있을 때보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가 권역이 있을 때, 고가 권역이 있을 때 거래량이 좀더 붙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장 후반에는 원래 또 거래량이 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 또다시 한번더 거래가 좀 붙었는데, 요게 이제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단기적인 고가 권역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붙었다는 거는 누군가는 이제 끊어먹는 세력이 존재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에서 다시 한번 더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물량이 존재를 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미국장 자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정말 뭐랄까 이제 트럼프의 말말말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 뭐랄까요, 이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이제 못 잡고 있죠. 전일 미국 증시가 이제 빠지고 난 다음에, 자, 요걸로 미국 증시는 요걸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부정보 차트 훨씬 더 괜찮아요. 큐음은 그게 일봉이 안 나오더라고요. 항상. 이 화면으로 잠깐 보시면, 자,
요걸 미리 이제 어제 그어놨던 자리죠. 그럼 요거를 조금 크게 놓고 보면 주봉입니다. 주봉이에요.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렸다가 또다시 받고 올리고 받고 올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또다시 지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여러 번 지지를 받는데 우리가 요거를 일봉으로 바꿔서 보면 요렇게 작은 요런 형태죠. 삼각수렴.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빠지는 추세잖아요. 거기에서 반등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여기 나오다가 반등 여기. 반등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요거 일봉으로 돌려볼까요? 자, 어때요? 결국에는 고가가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저가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런 작은 박스권에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러니까 이평 자체가 지금 꺾여 이렇게 위에 있는 이평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꺾여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고가에 있는 이런 이평들이 지금 모두 다 저항에 대한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여기서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입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뭔가가 말 말고 행동 대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행동이 현재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행동이 없을 때는 주가가 여기서 돌파해서 올라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은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의 말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의 상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슈를 만드는 시장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1%가 전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그만큼 같이 올라가지 못했던 것은 일종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냉정하다는 겁니다. 몇 번은 우리가 속아서 넘어갑니다. 트럼프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대. 와, 트럼프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 와, 또 빠지죠. 트럼프가 오늘 또 이렇게 얘기했대. 와. 자, 말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은 상당히 냉정하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말을 듣고, 와, 거기에 환호하면서 올라가고, 거기 실망하면서 빠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심리 상당히 위축됩니다. 결국에는 양치기 소년이 세번 이후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오히려 돈이 적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런데, 외국인이나 기관은 어떨까요? 더욱더 심하겠죠. 야, 저 사람 믿고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하게 지금은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쟁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중국이랑 좋아졌다라고 하루 만에 그렇게 좋아질 수 있나 사이가? 나라 대 나라 간의 사이가? 그렇게 한번 반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님, 나라와 나라 간의 사이가 하루 만에 대화가 재개될 수 있고 하루 만에 결렬이 될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은 트럼프가 립 서비스는 꾸준히 하고 있지만 시장은 방향성을 못 잡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부분 자체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고가 권역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거래 대화가 재개하는 그림, 뭔가의 사진이라도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진 자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이 아직까지 이견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을 좀더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는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올라가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물론 올라가면 좋죠. 근데 그게 힘든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등은 오늘 나왔지만 마지막에 다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제한적인 상승밖에 안 나왔던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외국인들이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매도를 쳐버리거든요. 수급 잠깐 보시면. 자, 오늘 코스피는 어때요? 외국인들이 1800은 매도를 해버리죠. 마찬가지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플러스 60억입니다. 자, 장중에는 60억이 아니었죠. 장중에는 순매수 금액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오다가 꺾여서 이런 내려오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플러스였다가 올라오다가 꺾여서 내려가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시 때까지거든요. 11시 때까지. 그럼 아까 전에 지수를 봤잖아요.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 이 자리가 어디 몇 시까지입니까? 결국에는 11시까지거든요. 10시 50분, 11시까지입니다. 10시 55분. 그럼 여기에 아침에는 좋은 모습을 유지했지만 마지막에 빠졌던 거, 이것이 뭐와 비슷하다? 지금 현재는 바로 이런 외국인의 움직임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시장 자체에서 외국인에 대한 매수와 매도는 상당히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뭐 오늘 이렇게 증권가에서 돌아다니는 찌라시도 있었는데 뭐 잠깐 그냥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닌데요. 그냥 소개만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뭐 소개만 좀 해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메인에 대해서 뭐 MSCI 관련해서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나왔다라고 추정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볼게요. 코스닥도. 자, 이 코스닥을 보기 전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뭐냐? 결국에는 뭡니까?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를까 빠질까 먼저 판단해야 돼요. 왜냐?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빠진다는 것은 지수가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 제약바이오가 오른다는 것은 지수가 오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체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제약바이오의 흐름대로 지수가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일도 봤듯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반등 나왔을 때 지수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더 꺾여서 맞고 빠지는 그림이 나타났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뺀 다른 나머지 제약바이오 부진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시장의 큰 틀 안에서 본다면, 자, 요게, 이제 코스닥의 월봉인데, 여기에서 상승폭이 많이 이루어졌던 구간이 2006년부터, 여기서 2004년부터 시작해서 여기 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여기 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구간, 1번에 대한 구간과, 2번에 대한 구간을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1번에 대한 구간에서 이 상승을 이룰 때 주포가 누구였느냐? 주도 섹터군이 어디냐? 이건 IT죠. 다른 말로 벤처 기업이라고 하는 벤처. 벤처 열풍이 불었어.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거는 누구에 의한 상승이냐? 이건 제약바이오에 의한 상승.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의 상승으로 이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다시 한번 더 요 자리 제약 바이오가 올리기 전 자리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딱 요 자리잖아요 지금. 딱 오르기 전에 요 자리까지. 지금 이 자리부터는 주도주가 바뀌면 다시 한번 지수가 움직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 자리가 얼마냐? 그게 바로 530포인트, 540포인트 이 자리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바뀐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오늘도 그 한국경제TV 그 방송에서 정윤성 앵커가 얘기를 했던 게 저한테 지금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여기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종목군을 갈아타야 되느냐 고민이 많으시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까? 했는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황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업황이 지금 시장에서 주도 패턴이 될 수 있느냐. 갑작스럽게 내일부터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제약바이오가 주도업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오롱 디슈진이 상장 폐지 결정이 났고, 물론 상장 폐지는 아니지만 기술특례 기업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예전처럼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IT 종목군들이 국산화에 대한 이슈로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5G에 대한 서비스 확대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로봇 산업이 정부 정책을 힘을 입고 4차 산업혁명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은행권을 중심으로 좀 더 돈에 대해서 자율적인 프리패스가 생기고 있죠. 펀딩도 시스템도 새롭게 생기고 있는 것처럼 그런 규제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핀테크가 다시 한번 더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거기 안에서 이제 업황이 잡히는 거거든요. 거기 안에서 사회적인 변화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거기에서 리더가 되는 종목을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시장을 아우를 수 있는 통찰력은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지만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매를 해야 되는지가 먼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업황에 대한 중심이 없고 조금은 벗어나는, 중심에 있다가 벗어나는 종목군들은 그런 반등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상당한 뭐랄까요, 비중을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종목군들이 오르는 것보다 주도 섹터군이 오르는 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런 기회비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 자체가 여기서 쉽게 벗어나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포트에 대한 리밸런싱이 가능한 구간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뭔가에 대한 변화되는 부분 자체를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약 4년 또는 5년, 그리고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약 4년 또는 5년이 움직였습니다. 자, 셀트리온 주가를 보면요. 크게 놓고 볼게요. 월봉을 잠깐 보면. 자, 어떻습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시세가 붙기 시작했던 것이 여기서부터 한번 업그레이드가 빡 되면서 이렇게 올랐어요. 자, 신라젠도 같이 볼까요? 자, 2016년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어요. 그죠? 또 뭐가 있나요? 뭐지? HLB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2014년, 2015년에 한번 빡 올랐다가 눌림목 주고 다시 한번 빡 올랐어요. 여기서 느끼는 바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은. 코스닥 차트가 상당히 유사했다는 것은 결국엔 얘네들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왔다는 얘기예요. 주도 패턴이 주도 섹터군이었다. 제약바이오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주도 패턴이었고 주도 섹터였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서 또다시 원점까지 내려왔는데 어떤 부분이 또다시 주도 패턴 그리고 주도 섹터군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시장을 한번 읽어보자 같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은 시세 자체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포트에 대한 리밸런싱이 가능한 구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하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내 종목은 주도 패턴 안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조금은 벗어나 있는지 아니면 한참 벗어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사실 상승장이면 어때요? 상승장이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 자체의 움직임이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읽을 필요는 있어요. 아시겠죠? 자, 3번.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결정, 제약바이오 과연 움직일까? 이 말을 바꿔서 제약바이오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기업이요. 이게 미국 법인입니다. 근데 이 코오롱 티슈진이 기술 특례 기업은 아니에요. 기술 특례는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기술 특례를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나 지금 아직까지 그림이 있나 한번 찾아볼고요. 아, 그림이 없구나. 자, 잠깐만 한번 같이 좀 더 찾아볼게요. 왜 그러냐면, 자, 요거를, 기술 특례 기업들이, 뭐랄까, 이제. 그림이 없네요. 기술 특례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뭐, 신라젠도 그렇고요. 기술 특례 기업이 뭐냐면, 바이오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실 바이오라는 것이 임상 3상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지를 애매한 거죠. 제약바이오 치고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이 잘 없거든요. 그 말은 여기에 대한 이 기술력, 여기에 대한 이 임상 가능성을 돈으로 환산을 하자. 하지만 그 돈으로 환산이 되더라도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객관적인 기술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해보자 해서 기술 특례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 특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 보증기금. 그 두 번째는 나이스 평가 정보. 그 세 번째는 기업 정보 데이터인가 뭐 그래요. 이름이 확실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에서 등급이 BBB 이상 나와야 되고 나머지 한 곳에서는 A 이상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 기업들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통과돼줘야지만 기술 특례 기업이 되고 기술 특례 기업이 되면서 상장이 되면 실적이 적자라도 상장 폐지는 되지 않습니다. 횡령과 배임만 안 하면 돼요. 신라젠이 계속적인 대규모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가 상장 폐지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업체들이 기술 특례 기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특히 바이오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코오롱 티슈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상장 폐지가의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바이오가 꿈을 먹고 사는 기업밖에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얘네들이 지금 당장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그게 이의제기하고 개선기간 부여받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얼마 걸렸습니까? 1년 이상 걸리죠. 그럼 마찬가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코오롱생명과학도 물론 오늘도 하락했지만 그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하락침에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갑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관리 종목 지정됐는데 일봉으로 봤을 때 이만큼의 많은 거래가 바닥에서 지금 이루어졌었는데 이것이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앞에 이 물량을 매도로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서 매수 물량이 이거 이상 나와줘야 돼요. 500만 주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관리 종목이 지정된 상황에서 500만 주 이상 여기서 터져줄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럼 이것이 각이 갈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바꿔서 다른 여타의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판단을 한번 해서 본다면 결국에는 오늘은 HLB는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일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을.
그런 것들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러면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투매가 이루어지면서 질질질질 흘러내리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흘러내리는 거죠, 지금. 은봉에서 계속 거래가 터지면서 흘러내려요. 이거를 극복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도에 대한 거래량보다 매수에 대한 거래를 훨씬 더 많이 놔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제약바이오, 지금 코런 티슈진의 이런 상장 폐지 관련한 문제가 비단 코런 티슈진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까 방송하다가 조금, 뭐랄까요. 조금 당혹스러웠던 게, 옆에 그 우리 앵커님이 코런 티슈진 이름대로 휴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금도가 있거든요. 금도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다들 주식하는 입장인데. 그런 거는 지켜야 될 선인 거죠, 사실. 방송 중이라서 저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건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다 개인 투자자들인데 여러분들의 상처를 알아줄 수 있는 것은 우리들밖에 없고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강연에서도 얘기했던 게 있죠. 주식은 수익이 나더라도 남들한테 얘기할 잘 못합니다. 그리고 손해가 나면 더 얘기를 못해요. 심지어 같은 입을 덮고 자는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기도 힘들고 남편한테도 얘기하기 힘든 게 주식입니다. 그런 고민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마찬가지로 저는 무조건 풀린다 봅니다. 상장 폐지 안 됩니다. 되면 이거는 국민신문고에 올려야 돼요. 국민청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업이 지금 돼가지고 기업이 잘못된 거지. 아니 이거를 이렇게 코런 티슈진에 대한 인보사 K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처음부터 속여서 접근하는데 그거를 안 속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식약처까지 통과가 됐다 해놓고 그럼 거기에 따라 투자를 한 개인들의 잘못이에요? 다시 한번 바꿔서 물어. 그거를 맘먹고 사기를 치는데 그게 사기 당한 놈이 잘못인 거예요? 사기 친 놈이 잘못한 거지? 사기 친 놈은 가만히 있는데 사기 당한 사람들이 이거를 메꿔줘야 되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조금 더 이 주주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하지만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현실적으로 이런 코런 티슈진 사태는 결국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문제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제약바이오 업종이 가기 위해서는 정리 구간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뭔가가 과도기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쭉정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진실되게 뭔가에 대한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요 그림 잠깐만 한번 같이 볼게요. 아, 여기 다 있었구나. 자, 여기 뭐예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입니다. 코 바이로메드부터 시작, 바이오니아, 이수앱지스, 크리스탈, 제넥신, 다 자, 인트론 바이오, 제약 바이오죠. DNA 링크, 레고 캔바이. 아니, 이런 업체들에 대한, 뭐랄까, 이제,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는 시기,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겠고, 자, 요런 그림이 있는데, 제가 앞서서 딴 그림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은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요걸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최근에 요 못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자, 요게 PPT가, 요걸 보면 된다. 자,
요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진행과제, 나라에서 지금 국책과제로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선도물질 다음에 후보물질, 후보물질 다음에 비임상, 전임상, 비임상, 전임상 똑같은 말입니다. 그 임상 1상, 2상, 3상 넘어가는데 진행과제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 나라에서 돈을 대, 물론 외국에서 하는 애들도 있고 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제가 얘기하는 팩트는 뭐냐, 나라에서 돈을 대주는 과제들. 그러면 웬만한 일반적인 기업들보다는 좀 더 신뢰도가 있을 확률이 높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은 여기 있는 기업들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종료 과제. 종료는 뭐예요?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완성됐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요런 업체들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애들은 사기는 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이 따로 있는데 그 영상을 연결시켜 놓을 테니까 다음에 시간 되시는 분들 꼭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별적인 과제들을 우리가 조금 판단해서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제약 봐요, 이게 삼성 된다더라, 그렇게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지금은 조금 더 돌다리는 두드려 보고 가야 되거든요. 내 돈이 어떤 돈인데, 여러분들 다 힘들게 버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를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림이. 자, 4번. IT 종목에 대한 반등 재평가 시작됐다. 자, 오늘 펀드 얘기도 했죠. 제가 필승 코리아 펀드. 자, 여러분 참 이게 웃겨요. 필승 코리아 펀드가 떴는데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 5천만을 투자를 했다라는 거였고, 이런 것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2000몇 년도 그때도 똑같이 이런 코리아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따로 있었어요. 그 펀드도 대박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IT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이 투입이 되고 그 기업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선도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비슷한 여건이죠. 네. 물론 지금은 이제 국산화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시대는 또다시 똑같은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비슷한 시대가 왔다. 그러면 지금의 IT 종목군들이, 제가 어제 타이틀 뭐였습니까? 탈일본이라는 글씨. 탈일본이라는 글귀와 또 한 가지 더 뭐 국산화라는 글귀를 기억하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탈일본을 해야 되고 거기에 국산화를 거쳐야지 공정 자체가 이런 일본과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 자체가 결국 어디와 엮여 있습니까? 전기전자와 엮여 있어요. 전기전자라는 것은 뭩니까? 우리나라 산업의 무역 수지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돼줘야지만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지금에 대한 정부 정책이 나오는 부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이 나오고 지금 필승 코리아 펀드 얘기 나온다는 것은 IT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지금 오늘도, 자, 보자고요.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필승 코리아 2. 여기서 뭐예요? 결국에 핵심 종목, 핵심 코어가 여기에 이 부분이 펀드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부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이 부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자금이 유입될 확률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시장을 본다면 지금의 이런 IT 종목군들에 대한 바람이 쉽게 끝날 수 있는 바람은 아니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일본의 일산에 대한 비중이 큰 분야가 어디라 했어요? 처음에 디스플레이 분야라 했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어떻게 움직입니까? 보세요. 어떻게 움직여요?
오늘 야스, 뭐 APC템, 그죠? 비아트론, 뭐 원익 IPS, SFA, 뭐 ICD, SNU, PSK 이런 유진테크도 그렇고 H테크놀로지 그렇고 같이 섹터군으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반도체 장비 소재,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그 나머지 통신 장비 소재,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또 IT 소재들이 있겠죠. 그런 분야에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지금은 조금씩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시기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되는 하에서 한번 이런 종목군들 특집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제가 한번 싹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런 섹터군 자체를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결국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다시 반등을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요런 자리 밑으로, 제가 뭐래, 어제 방송에서. 요런 자리 밑으로 빠지기 쉽지 않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SK하이닉스도 오늘 반등 나오잖아요. 결국, 요런 자리 밑으로 지금 빠지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해서 본다면, 결국엔 지금 시장이 점점 체감적으로 조금씩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원래 빠졌을 때 시장의 분위기 또 바뀌는 거예요. 올랐을 때 주도주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 올랐을 때더 올라가야지. 주도주가 올라가는데 당연히 지수가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빠졌다는 건 주도주가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도주가 빠져 있을 때 시장은 또 다른 선택을 할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이구, 어이구. 자, 다섯 번째, 철도주, 트럼프의 립 서비스에 답하다. 제가 정말 이런 철도주, 경협주 보고, 야, 얘네들은 참 심각하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 번. 트럼프가 뭐래, 북한은 정말, 장래가 밝다. 잠재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철도를 보라. 위치가 좋다, 이 말이잖아요. 중국도 이어지고, 러시아도 이어지고, 우리가 김정은이가 기차 타고 베트남까지, 비록 오래 걸렸지만 가는 것까지 봤잖아요. 기차 타고 베트남에 간다니까. 상당히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거죠. 저는 베트남까지 기차가 연결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기차 타고 서울에서 기차 타고 KTX 타면 베트남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잠재력 인정한다는 얘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더 시장에 대해서 종목군들이 반영이 되면서 뭐 에코마이스터 같은 종목 잠깐 볼까요? 올랐다가 또 빠져버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과연 이 철도주에 대해서 이 에코마이스터의 세력들은 트럼프가 오늘 그 말을 할줄 알고 있었을까?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럼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오늘 올랐다 빠졌는데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그장 초반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매도 물량으로 봐야 돼요. 매도 물량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시 한번더 여기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중에 한 가지라고 판단하거든요.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곧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로 노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현재 로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음봉 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랐을 때 누가 패대기 칩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버립니다. 오늘 외국인들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손절매 나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협주 또는 철도주 같은 것들이 보면 잡다한 이야기에 상승과 하락이 반복돼요. 그런 거를 일일이 하지 말자. 일일비 하지 말자. 중요한 것은 파동적으로 봤을 때 세력이 없는 종목군, 세력이 아직까지 잔존해서 남아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반등은 나타날 수 있지만 전에 파동을 계산했을 때 이런 거는 반등 파동이 한번 이미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 자리에서 한번 계속적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자리를 다시 한번 잡아야 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됐다고 해서 지금 신규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은 선택하지 말자. 지금은 주도주가 아니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종목 몇 가지를 조금 골라봤는데, 제가 정리를 못 했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NS 택 잠깐 볼게요. SNS 택. 자, 마찬가지, 요거 몇번 했죠? 요것도 이제 두번 했는데, 지금 이미 신고가를 이제 갔습니다. 갔고,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는데, 좋은 분위기를 탔다고 봐요. 지금 국산화 장비 관련이고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이런 업체들 중에서도 기관에 대한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업체들을 봐야 되거든요. 결국 기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나중에 자금적인 유입이 가능한 종목군이라는 거예요. 펀드 자금이 늘어나거나 정부 정책에 따르거나 했을 때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더 붙을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좀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신화인터테. 자,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지금 들어왔고 그에 따라 지금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뭐랄까 이제 의미 있는 자리에서에 대한 상승, 그리고 조정이 이미 다 들어왔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좀더 눈여겨보시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ICD. ICD가 지금 최근에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또 박스권을 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지금은 플렉서블 라인 자체에 대한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요번에 기업에 대한 가치가 좀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여기 ICD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오늘은 뭐랄까, 개별주 안에서 조금 우량한 기관 투자자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을 소개해 드렸는데,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간이 조금 늦었네요.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시장 잘 이겨내셨고, 내일도 즐겁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